허락했나? 우린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누구 누부야는 집에 들어왔나?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얘. 누구 아버지한테는 아직도 연락 없고? 예. 아이고. 누구 아버지가 빨리 나타나야 옆에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안 갈 낀데. 참말로 걱정이 돼. 김전홍 씨 되십니까? 아, 예. 갑시다. 뭐 하냐는겨. 행수가! 우리 누나가 가버락해서 왔다. 니 대화 갈랐고.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 많았지. 경찰서에서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이제 말하기도 힘들다. 아 그래. 내 니한테 말 안 시키구만. 뒤에 다 그라. 야! 어디 가노? 감자 꼽아먹고 있는데 저수지 쪽에서 사장님 차가 내려오더라. 요 근처에서 뭐 이 작쁜 거 있나? 오빠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새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나? 나는 절대 너가 아버지가 너가 새엄마 죽였다고 생각 안 한다. 뭐 내가 사실 너가 아버지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좀 있거든. 뭐 내가 인사를 해도 본척 만척 뭐 사람을 똥개 취급하고. 그래도 안 있나? 너가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. 참말로 택도 없는 소리다. 그럼 오빠는 누가 새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노? 그거는 내가 어찌 알겠노? 누가 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라 하는 것만 알지. 내는 박 사장이 죽였다고 생각한다. 박 사장이? 박 의원님 말이가? 그래. 새엄마가 마지막으로 집 나가서 없어지던 날이 콩콜대가 있었던 날입니다. 그날 밤에 내하고 미지 언니하고 저 밑에서 목욕하고 있었고 바로 이 자리에서 갱구하고 갱미가 감자 구워 먹고 있었거든. 그런데 갱구하고 갱미가 저 위에 저수지 쪽에서 박사장 자가용이 내려와서 요 앞으로 지나가는 거를 봤다는 기라. 이쪽으로는 밤에 차 안 다니는데. 내 말이 그 말이라. 이상하다 아이가. 갱미가 확실하게 봤단다. 운전대 잡고 있는 홍기사도 보고. 또 다른 사람도 타고 있었다더라. 차 안이 어두워가 다른 사람 못 봤다 하더라.
시간이 10시가 다 됐는데 그 시간에 와 저수지에서 내려왔겠노? 그럼 뭐 경매에 데리고 경찰서 가서 담당 형사한테 이야기하거라. 이야기하모. 우리 아버지 쪽은 더 이상 의심 안 하겠지. 하모. 아, 중성. 야, 우리 처남이 아주 출세했네, 그래. 어? 이 바쁠 때게 다 뛰어벌고 말똥 달았네. 어? 의원님한테 진급 신고하러 왔습니다. 의원님 하지 마라. 낯간지럽게 시리. 갑자기 와 이랬었노. 아, 자영 웃돌이 다른 거기 금빼치락 하는 겁니까? 와, 이게 내한테 안 어울리나? 아닙니다. 참말로 멋집니다. 봐라.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내 이거 하나 달아볼랐고 그 왕십리 있는 빌딩 두 채 다 꼬라박았다. 아이고 뭐 그 다 꼬라박아도 뭐 1년 안에 번전 다 뽑는다 아닙니까? 말 조심해라 이 사람아. 남이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다. 1년 안에 무슨 수로 번전을 다 뽑나 이 사람아. 그러고 내가 뭐 본전 뽑으려고 국회의원 하나, 응? 아유, 뭐 그래도 뭐 본전 뽑을 건 뽑아야지. 시끄럽다, 엄마. 들어가자. 가가 차나 한잔 하자, 응? 세상 천지, 내 처남이라고 너 하나밖에 더 있나? 내 눈치 볼 거 없고 네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다 말해봐라. 내 능력이 닿는 한 다 보내줄게. 자영. 보안사 쪽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? 왜? 네 보안사 가고 싶나? 예. 그래. 네. 네 보안사 보내줄게. 보안사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? 네, 뭐 당장은 아는 사람이 없어도 한 다리만 건너가면 다 알게 돼 있다. 네. 틀림없이 네 보안사 보내줄 테니까 좀만 기다리고 있어봐라. 자영. 고맙습니다. 에, 그리고 너 무슨 다른 얘기 할 거 있나 나한테? 자영, 저는요 이 자영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비밀 지킬 줄 알고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의리 지키자는 주입니다. 아, 그기야 네가 의리 하나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아는 기고. 근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내냐? 금실 엄마 죽은 거 말입니다. 왜? 내가 죽이라고 시킨 것 같다 그 말이지? 그러면 아무 관련도 없습니까? 야, 이놈아야. 네 내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하나?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. 어떤 놈이 그따위 소리 하든가 니한테. 경찰 쪽에서 얼핏 그런...